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신도시의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생 논밭을 일궈온 지역 농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 농민들은 평생 삶의 터전과 맞바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계양과 대장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주민들이 신도시 보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접한 지역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가 나란히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만큼 지역민 일부가 앞으로 함께 신도시 문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을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문제에 양쪽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건데요. 일단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 보상입니다. 네. 이번 3기 신도시의 대부분은 농경지입니다. 상당수의 주민들도 평생 농사를 짓던 농민들인데요. 정부 이번 3기 신도시 추진으로 농민들은 평생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 직접 농민들의 입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는 그 토지 특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그린벨트고 농지라는 얘기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힘든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저절로 형성이 쉽게 됐습니다. 네, 지역민의 입장 들어보고 왔습니다. 양쪽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앞에서 한뜻으로 뭉쳤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장목반이 신도시 면적의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두 지역에는 농업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주민연합대책위원회는 현실적인 토지보상비와 양도세 부담 등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일방적 방식으로 헐값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인 만큼 양도세 부담을 감면해달라는 것과 함께 범위 30km 이내에 대토 범위, 즉 대체 용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농업인들은 특히 또 실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곧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농사를 짓는 토지주도 있지만 대부분 토지주는 외지인이고 임차로 실영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영농인들의 생계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계양과 부천 주민들의 요구와는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혹은 다른 기반을 다 잡았는데 그걸 갑자기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 같은 것도 겪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상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희가 원치 않는 거래를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이 지역에 면적의 1%도 해당 안 되는 지역만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용역을 조사했고 농지에 해당되는 99%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남의 걸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적당한 보상과 또 그 생계를 이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를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많이 주민들이나 그 농사꾼들이 바라는 거 제일 그거예요. 뭐 이주단지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실형농인들의 생계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 보상책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이 이 주민 생계조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계양과 부천의 생계조합에서는 어떤 사안을 다루는 건가요? 네, 주민 생계조합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기존의 행정복합 도시에서도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계양과 부천에서는 지역민들의 농업 관련 특기를 살려서 신도시가 조성된 후에도 도시명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담겼는데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방식도 구체적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도심 속 공원 안에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농업인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을 했는데요.
신도시 공원 안에 공공 온실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실내 작물을 재배하고 또 친환경 스마트 도시 농업을 추진하자는 것과 네. 친환경 도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좀 직접 앞으로 우리가 꾸려보자 이런 좀 청사진이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도시 속 농업 어떻게 꾸려질지 궁금하네요. 야, 앞으로 계양과 부천 주민들이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도 궁금한데 네. 공동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농민들은 정당한 그리고 농민들 대다수가 인정할 만큼의 보상책이 나올 때까지 한 목소리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에는 농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한 또 대규모 투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신도시 추진에 대해 어떤 공동 대응으로 맞서 나갈지는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 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최근에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미쓰비시 줄사택을 선정하기도 했고요.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달라며 학생 519명의 서명을 담은 입장문을 부평구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줄사택 보존을 위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경남 부평구 의원과 이재필 기자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먼저 미니 인터뷰 보고 오시죠. 미쓰비시 줄사택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이죠. 그 공간에 대해서 가치는 학계에 계시거나 이제 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생활 속의 편리 그리고 또 사는 동안에 이게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는 사실 박물관 미술관 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공자로서 이곳은 상당히 남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 남기는 방법에 대한 변화는 지금 현실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정말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이러한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문화원에서 선생님이 받으시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한테 전달하셔서 아이들한테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 아, 교사가 제대로 된 정말 교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실제 아이들이 봤던 미쓰비시라는 공간은 생활의 공간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반대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들 남겨주십시오라는 방법적인 것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준 문화재급으로 해서 이쪽을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철거 과정 속에서 그 기존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실제 사람들이 거주했던 사람들의 엽서나 뭐 철모나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물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 과정 속에서 실측을 해서 그 미쓰비시 줄사택 자체가 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한 것을 항온 항습에 맞춰서 수장고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부 처리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숨을 불어넣고 유물화하는 과정을 현재 부평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서 과장님을 만나고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방법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D 복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는 줄사택은 줄지어 있는 게 줄사택이지 단 한 채만 남아있는 게 줄사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지어, 무리지어 있을 수 있는 사택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인천구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이것을 단지 남겨달라라는 청원을 했다면 아이들하고 합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기는 방안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문화재청에서 3D 복원에 대해서 현재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미쓰비시라는 공간이 기억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억의 공간은 3D로 복원하는 방법까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친구들은 이러한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저랑 SNS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친구가 되고 밴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고 그 침략을 받았던 흔적이 아직도 생활사로 있다라는 걸 표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미쓰비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캠프마켓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평의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다크 히스토리가 절대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역사적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이 됐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부서에게 제가 전달을 하고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정말 기억의 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평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네, 마경남 부평구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왔습니다. 인천고 학생들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달라고 서명인 명부를 부평구에 제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인천고 학생들이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을 요청하는 입장문과 이에 동의하는 학생 519명의 서명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최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와 함께 이제 그 함께 보셨던 마경남 부평구 의원 그리고 신은호 인천시 의회 의원도 만나서 같은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예. 인천구의 한 교사가 이제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한 역사 교육에서 미쓰비시 줄사택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현 상황까지 이제 전개가 된 건데요. 네. 학생들은 이제 지난달 그 미쓰비시 줄사택을 답사하면서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후에 수탈당한 청춘이라는 이름의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이르는데요. 예. 미쓰비시를 보존해 이제 아픈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아이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해 드렸으니까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물품을 만들던 조병창과 미쓰비시 제강이 이제 부평에 있었는데, 이 전쟁물품을 만들기 위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미쓰비시 네. 줄사택이죠. 아이들은 줄사택은 이제 수탈의 증거라며 줄사택을 철거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예.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또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꼭 지켜야 할 예, 우리의 유산으로 선정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쓰비시 줄사택과 조병창 부지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 만든 이런 그 한봉산의 토굴 등 네. 이를 묶어서 부평구를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까지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미쓰비시 줄사택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남다른데요. 그런데 미쓰비시 줄사택은 이제 그동안 방치된 탓에 굉장히 이제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았었죠. 때문에 전문가들과 다르게 지역 주민들은 미쓰비시 줄사택을 그 밀고 지역을 정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부평구는 줄사택 부지에 주차장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립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줄사택은 현재 약 한 20여 채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평구는 원형 그대로 보존보다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역 시민사회와 부평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에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만으로 고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더 큰 기업과 교류하는 장이 필요한데요. 인천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신개념 소화기 장비입니다. 기업만의 비법을 다른 기업체에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품과 장비 산업을 주제로 대기업과 관공서, 중소기업이 함께 모인 이른바 혁신성장 투어. 인천은 중소제조업체가 많아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또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 또 관공서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또 알림으로써 또 그 관공서에서도 또 적재적소에 또 좋은 제품을 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대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 2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경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인천에서 열린 행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 수단과 장소와 또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 속 함께 정체된 산업 동력.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정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과 충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천에서 기업 교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왔나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 2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신개념 소화기 뭐 이렇게 이런 장비도 있었고요. 지역 제조업체에서도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예. 중소기업체들이 선보인 탄탄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네. 지나가면서도 제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이른바 혁신 성장 투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였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성장 투어였는데요. 이게 함께 뭐 성장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은 중소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또 대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대1로 매칭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거의 빈 테이블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기업인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기업인들이 만족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네, 아까 리포트에서 잠시 보셨듯이 그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또 어디에 홍보를 하느냐 이 판로가 상대적으로 참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만들어도 더 큰 기업에서 기술을 좀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교류의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지역에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특히 더 만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교류 기회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져서 모두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정체된 우리 산업 동력에 조금 더 활기가 돌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